어렸을 땐 무조건 사랑했는데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알겠더라고. 돈이 있으면 사랑도 좀 따라와. 근데 또 난 사랑해. 왔다 갔다 해. 저는 모르고 사는 게, 난 예쁜 것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인생에 사랑을 빼면 뭐가 있으면 사랑을 해야지. 남자 쪽은 누가 호감이 제일 많은지 그냥 정확히 맞출 수 있지. 부동산 학과 머니입니다. 부동산은 일찍이 투자해야 돼. 일찍이 아실 만큼 아실 거예요. 전이 없으면은 그냥 계속 사람들한테 뭐 상담만 해주고 이래야 되니까 서울 아파트 값 좀 상담 좀 받아도 돼요? 부동산 학과야? 31살에 돈을 날릴 처지는 아닌데 아직도 어리니까. 아, 러브예요. 이분은 순수해요. 이분 약간 우리 제작진이 넣은 그런 카드 같아요. 러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머니다. 이 청순함에 참 속에 감추고 있는 뭔가가 있으면 진짜 얘는 대박인데. 풀어야지. 이상형 얼굴. 저는 이민섭 씨를 하겠습니다. 약간 이민섭. 수려하시네. 이분이 이런 분홍색 니트가 약간 사람을 뭔가 안정감이 비추면서 상처받은 남자 주워가기가 창피해. 믿음직하고 한 여자를 알면 한 최소 2년은 만날 것 같습니다. 채은이도 솔로야? 다 솔로. 아 진짜? 됐습니다. 깔끔하네요. 약간 소름 돋는데요? 어때요? 나도 기대돼요. 내 능력이 어디까지 뻗칠지를. 이분들 살아 움직이는 거 너무 보고 싶어요. 어?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